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あなたを助ける3時間旅行日本語 オルドステアルズからお送りします. 자, 오늘은 버스에 이어서 기차 타기에 도전을 해보죠. 네, 이제 지방 여행 가시는 겁니다. 야, 일본 기차는요, 뭔가 이 낭만적일 것만 같은 상상을 불러일으킬 것만 같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만 같은. 네. 기차 여행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도 기차로 일본 구석구석 여행해보지는 못했지만 항상 막 갔다 오신 분들 글 이런 거 보면은 아, 그 역마다 내려서 그 특산품으로 만든 맛있는 에끼벤 먹고 막 아, 너무 부러워요. 그래요. 네. 에끼벤 설명 좀 해주세요. 에끼벤은 이제 무슨 뜻이죠? 에끼는 역. 이죠. 벤은 벤또에서 가져온 벤이고요. 네, 줄임말이죠. 에끼벤또의 줄임말 에끼벤. 그렇죠. 근데 이제 각 지역에 특산품들이 있으니까 그 특산물들을 가지고 정말 일본 도시락들 예쁘고 맛있잖아요. 음흠.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각 역에 섰을 때 그 역에서 그 도시락을 사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거 자체로도 너무나 훌륭한 이제 관광 상품이 되어가지고 에끼벤만 먹으러 여행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에끼벤 여행. 네, 막 타고 다니는 노선 따라 다니면서 막 이 역에 내려서 이 에끼벤 먹고 저기 가서 저거 먹고, 계속 먹고 먹고 또 먹고. 그렇다면. 네. 그게 식사 시간대와 도착 시간대가 좀 맞아줘야 좋을 텐데. 아니 그냥 쉴 새 없이 먹는 거죠. 계속 먹어요. 네. 그렇구나.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의 어떤 거는 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관광 부흥에 그렇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현실은 어떠냐 하면 사실 아 이건 뭐 바가지 쓴 느낌만 있고 맛은 없고, 맛은 없고 아 뜨내기 손님한테 네, 이상한 거 먹이고 팔고요. 맞아요. 다 같은 회사 이름이 써 있어요. 맞아요. 아, 그렇죠. 홍익대학교도 아닌 회사 이름이 써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 요즘은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전 그 이후로 지금까지 10년 동안 기차를 안 타버렸네요. 그러신 거예요. 요즘은 너무 빨라서 기차가 중간에 내려서 도시락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 KTX 타고 가면 그렇게. 대전 한 시간에 가니까.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네. 본격적으로 표 주세요를 배울까 말까 고민되네요. 네. 왜냐면 표를 사는데 뭐 돈 내면 되지. 하지만 어디 간다고는 말해야죠. 아니죠. 우리가 도쿄를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교토를 갑니다. 교토를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되죠. 교토 유키 기프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말해도 되지만 저 같으면 네. 교토.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행이 있어서 세 장을 사야 되면 어떻게 하느냐? 교토 산마이. 아니죠. 손가락 세 개를 딱 펴면서 교토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네요.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숫자. 교토 유키 기프 오네가이시마스 에서는요. 그냥 단어만 좀 네. 살펴보고 기억이 나면 좋고 아니면 많은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기프가 표고요. 네. 기프가 표인데 기프. 안 중요한 것 같고. 네. 부탁합니다. 오네가이시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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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네가이시마스는 참 유용하겠네요. 네. 어딜 가든지 오네가이시마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달라고 말하실 때도 오네가이시마스로 모두 통용이 됩니다. 뭐 물 주세요 할 때도 오미즈 오네가이시마스. 아하. 네. 물. 네, 뭐 우리 아까 배웠던 주세요라는 표현 구다사이가 있지만 구다사이. 네, 오네가이시마스만으로도 충분히 오네가이시마스. 그러면 구다사이, 오네가이시마스 모두 네. 굉장히 익숙하고 자주 쓰게 될 표현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구다사이는 정말로 주세요. 주세요라는 표현이고요. 오네가이시마스는 부탁합니다. 아하.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물 좀 주세요 할 수도 있고 물 한 잔 부탁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그래요. 네, 그 차이인데 뭐 너무나 둘 다 무리 없이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잘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직역은 다르나 다르나 의역은 똑같다 라고 말할 수 똑같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딱 외워서 계속 쓰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애기뱀 같은데요. 애기뱀. 네.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렇지만 애기뱀만큼 중요한 단어가 또 있죠. 그런가요? 이제 표를 살 때 중요한 게 있을까요? 네, 표를 살 때 편도로 살 수도 있지만 왕복을 살 수도 있잖아요. 아, 편도와 왕복. 네, 요 단어 정도는 한번. 아, 여기 함정이네. 네, 한번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난 집에만 가면 되는데 이쪽에서 왕복표를 줬어. 그러면은 이 가뜩이나 이거 이 기차값도 비싼데, 그렇죠.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대부분 아무런 그 다른 말이 없으면 편도를 주겠지만. 또 내 일정이 혹시나 오는 표가 미리 사지 않으면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 생각해서 출발하실 때 왕복표를 끊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 편도와 왕복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편도는 뭔가요? 갔다미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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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편도로 부탁드려요. 갔다미찌 데 오네가이 시마스. 아하, 그래요. 갔다미찌. 갔다미찌. 오네가이시마스. 갔다미치 대 오네가이시마스. 갔다미치 대도 붙이나요? 네. 갔다미치 대 오네가이시마스. 네. 자, 그러면 왕복으로 부탁드려요. 오후쿠 대 오네가이시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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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갔다미치와 오후쿠. 네. 갔다미치와 오후쿠. 갔다미치 오후쿠. 아하, 그래요. 그래, 갔다미치가 편도고 오후쿠는 왕복이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오후쿠는 왕복이잖아요. 네. 이제 오전에 출발하는데 네. 오후 꺼도 줘라. 그래서 오후쿠 때 오네가이시마스. 그럼 네. 오후쿠 오후에는 어떻게 옵니까? 오후쿠도 주세요. 이렇게 외우면 되고 갔다미치는 갔는데 갔다 미쳐갖고 못 돌아왔어. 그래서 어머나. 편도야. 갔다 미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네. 갔다미치 때 오네가이시마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편도와 왕복을 말도 안 되게 한번 외우고요. 여기까지면 되겠죠? 아, 하나만 더 보시고 가시죠. 보통 여행 다니시면 이제 싼 표를 구하기 위해 되게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일일 하루 동안 쓰는 티켓. 하루 동안 이 티켓을 사면 몇 번을 타고 내려도 상관없는 그런 티켓들을 그런 많이 게 있어요. 네, 그런 거 되게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네. 참 우리나라에 그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나요? 일일 지하철권. 아, 없는 것 같네요. 진짜. 우리나라에 없죠. 있나? 생겼는데 내가 모르나요? 그래요? 있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종이 이 티켓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지하철. 그때는 11장을 10장 값에 파는 게 있었는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요. 자, 이게 왜 유레일 패스만 해도 이게 무제한 승차권이고요. 그렇죠. 네. 있는 거고요, 거기.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이번에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네. 아, 나 지하철 안 타봐서. 제보를 부탁합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네. 우리말로 1일 패스권이라고 말한다면 일본어로는요. 이치니치 파스갱. 이치니치가 1일인가요? 네, 1일입니다. 아하, 이치니치 파스갱. 파스갱. 패스권. 패스권입니다. 네. 패스권. 오네가이시마스. 파스갱. 네. 패스권을 파스갱이라고 한다. 파스갱. 이치니치 파스갱 오네가이시마스. 이치니치 파스갱 오네가이시마스. 이치니치 파스갱 오네가이시마스. 이치니치 파스갱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해서 일일권을 산 다음에 네. 미친 듯이 애기벤을 처먹으면서 돌아다닐 수 있다. 네. 라는 여행 정보.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죠. 뭐 일본말로 뭐 하는 거 아니야? 짜네. 짜네가 무슨 뜻인가요? 아, 이건 사실 자 마타네 이거의 줄임말인데요. 네. 자, 또 만나. 음흠. 네, 이런 거라서 사실 친구들 사이에 쓰는 말인데 전 여러분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싶네요. 짜네. 아, 그래요. 짜네.